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낮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주말 사이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은 헌혈 보릿고개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0대 학생들과 겨울철 헌혈 희망자 감소로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시민들이 올해 마지막 헌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혈액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분단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헌혈 봉사가 정말 너무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5.41분. 응급 환자가 제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입니다. 그러나 O형의 보유량은 3.31분, A형은 4일분으로 5일분 미만인 관심 단계입니다. 겨울철 반복되는 혈액 수급 부족 우려가 올해도 반복되는 겁니다. 경남의 헌혈 건수는 2019년 13만 2천여 건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줄곧 감소세입니다. 올해도 12만 7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2019년 2만 6천 건을 넘었던 경남 지역 고등학생의 헌혈 건수는 지속적으로 크게 줄어 최근까지도 1만 3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내년도 대입 전형부터 개인 헌혈에 대한 봉사 점수가 인정되지 않아 주요 헌혈 참가자였던 10대들의 헌혈 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다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대상 단체 헌혈이 불가능하고 추운 날씨에 헌혈 희망자도 줄어듭니다.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아래로 떨어지면 의료기관 혈액 사용에 차질이 생기는 주의 단계가 발령됩니다.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그냥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5일분이었다가 혈액이 다 나가고 나면 3일분도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헌혈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기획, 뉴스 그 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밀폐된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수관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김해 주천면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 넉 달 만인 지난 9월 창원시가 발주한 김해 진영읍 오수관에서 노동자 2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위험 공간이었지만 노동자들은 도면조차 받지 못한 채 오수관에 진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송기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없이 작업했고 작업을 감독할 담당 공무원도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김해시장과 창원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여부를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김해시는 용역계약이지만 사실상 공사 발주에 해당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 창원시는 용역 중단 기간 일어난 사고라고 맞서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발주든 도구이든 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오수관을 관리나 또 지배하는 사업 자체가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경남도지사 특별 지시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경상남도는 밀폐 공간 작업 때 감독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경남의 밀폐 공간은 18만여 곳에 이르지만 내부에 직접 들어가는 작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감시인을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인재개발원 직무교육 과정에 지식재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시군 밀폐공간 담당자 1,30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도매시장에서 줄을 세우듯 가지런히 망에 담은 이른바 줄잡이 양파 반입을 금지합니다. 인건비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인데요.
효과가 있을지 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가운데 한 곳인 함양군. 식자재상 등 중간 단계 유통을 위한 양파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들이 그물망에 담은 양파 15kg의 출하 가격은 17,000원 선.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구매한 가격과 차이가 없습니다. 선별과 포장 작업에 들어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적자입니다. 선별 포장 작업 인건비는 전체 양파 가격의 20%를 차지합니다. 양파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갖고 팔면은 지금 키로에 한 2,300원 지금 손해를 보고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른바 줄잡이 양파의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합니다. 전국 도매 물량의 40%를 처리하는 서울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상반기 전국 9개 도매시장으로 연말까지 모든 도매시장으로 확대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촌 현실을 고려해 인건비 등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인원도 구하기가 힘들 뿐더러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다만 기계 포장 환경이 완전히 갖춰졌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준비 기간이 촉박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양파 유통 구조 개선이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 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BNK 경남은행 예경탁 은행장과 임직원들께서 1,2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성상사 100만 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가회면 분회 100만 원, 함안군 법수면 매곡마을 김윤수 이장 100만 원, 합천군 쌍백면 이장협의회 여러분께서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된 남명건설 관계사가 사업자인 김해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오늘 김해시청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내년 3월 갱신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보증계약 문제 해결과 아파트 건설 때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돼 가구마다 근저당권이 잡혀있다며 LH 매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해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와 통영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 13곳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진주와 통영을 비롯해 전국 13개 자치단체를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자치단체 13곳은 내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과 관광,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합니다. 문화도시로 확정된 도시는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최대 2,6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을 오늘 고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1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운영과 대형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길이 3,500m 활주로를 갖춥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